이 경기도가 제1회 광고 홍보제를 열었습니다. 이 경기도 역점 사업과 주요 관광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 대회인데 첫 대회부터 900건이 넘는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를 역사와 레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1분 52초 분량으로 소비자의 힘을 빌려 알리는 바이럴 광고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기도 광고 홍보제 대상 작품입니다. 여행 관광지로서의 경기도의 모습을 저희가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뻤고. 이번 홍보제에는 모두 932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지역 화폐와 기본소득 등 도내 주요 5개 정책이 공모 주제입니다. 또 미세먼지와 아름다운 경기도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상뿐만 아니라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뽐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들이 멋지게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또 상위 입상자 가운데 일부는 국내 광고회사 인턴십 기회를 갖게 됩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